울릉 주민들의 숙원인 울릉공항 건설이 바다를 메우는 돌 강도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. 울릉공항은 사동리 앞바다 23만 6천여 제곱미터를 메워 활주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바다를 메우는 돌 강도가 낮아 포스코 건설과 대림 건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. 그러나 5개 업체로 구성된 한국종합기술 컨소시엄이 오는 4월까지 가두봉 일대의 돌 강도를 다시 조사하기로 해 돌 강도가 기준 이상이면 올해 기본 설계에 들어가고 미달이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합니다. 울릉공항 건설에는 모두 5,755억 원이 드는데 매립석을 육지에서 운반할 경우 공사비가 1,000억 원 정도 더 들어 현재 책정한 사업비로는 시공사를 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